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희 집에 경사가 났어요. 무슨 경사냐고요? 이거 무늬호야거든요. 이게 무늬호야인데 지금 저한테 온 지 5년이 됐어요. 5년이 되었는데 계속 꽃이 안 피고 그래서 이런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혹시나 꽃이 피어지려나? 그래가지고 놔두고 어머 꽃 하나 떨어졌다.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아까워. 어머 어떻게 여기 달려 있는 애 하나 지금 줄 땡기면서 떨어졌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완전히 꽃이 보석 같아요. 보석. 지금 어제 보니까 여기 꿀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 꽃송이가 둘레 요거까지 여섯 개였었는데 아까워 죽겠네. 이거 떨어뜨렸네. 세상에.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난주에 얘가 물이 너무 고픈 것 같아서 이렇게 잎을 만져보니까 잎이 그냥 막 말랑말랑 한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게 없이. 그래서 아유 물 좀 줘야지 하고 딱 꺼내서 저면관수 시키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얘가 물을 안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꽃을 한번 피우려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튼 얘를 힘들게 하니까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면 때가 돼서 폈을까요? 저한테 온 지 5년이 됐으니까 이거 아마 그래도 그만큼 잘하려면 조그맣더라도 몇 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무늬호야가 꽃이 피었답니다. 기다리세요. 님들 이렇게 기다리면 꽃이 피어진답니다. 이렇게 줄기 나오는 줄기마다 저 하나도 안 잘라줬어요. 그냥 다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무시하답니다. 이게 그리고 작년에 벌써 이제 재작년인 거죠. 제가 집에 뭘 태워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때 아마 추웠어요. 그래갖고 얘하고 또 하나 그거 뭐지 호야 또 하나 있잖아요. 요거랑 핑크 카노사예요. 근데 얘는 완전히 나무가 다 전멸됐어요. 근데 뿌리만 살아가지고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거든요. 자라고 있어서 지금 제가 요렇게 이제 요거 지지대에 여기다 이렇게 감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도 이제 꽃 이제 내년 정도면 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는 여기 이제 안방 베란다에 내놨고 얘는 덩치가 크니까 제가 안방에 그냥 거실에다 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겨울에도 그냥 저희는 이제 겨울에도 여기 거실은 보일러를 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온도가 17도 그런 상황에서 크거든요. 그래도 뭐 키우다 보니 꽃이 피었습니다. 얘가 그래서 한 아름 되어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얘 지금 그렇게 데려오면서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여기다 영양제만 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무늬호야 키우시는 분 기다리세요. 그럼 꽃이 핀답니다. 아우 정말 너무 예쁘죠? 여기 이제 안방 베란다예요. 지금 여기에 여름 진짜 힘들었잖아요. 다들 힘드셨죠? 그래도 살아있는 아유 요것들 진짜 지켜내느냐고 엄청 힘들었답니다. 그 후쿠시아 하얀색 연한 핑크색 걔는 결국에 갔답니다. 걔는 꽃을 엄청 피워주고 올려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꽃이 다 피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굴룩시니아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꽃이 올라오다가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지도 못하고 다 말랐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대견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요거 해바라기 앵초 또 영국 앵초 쟤는 꽃도 생전 안 피워주고 쟤를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꽃도 안 펴주는데 그냥 있고 얘도 흰다리 앵초가 그런데 얘도 꽃이 안 펴줬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벨라로즈인지 주리안인지 자주간 그 앵초 이제 이거는 지금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해마다 나올 때마다 그냥 예쁘게 한번 키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지켜내기가 너무 쉽지 않답니다. 요거는 요런 애들은 진짜 더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요 우이엽이거든요. 우이엽인데 올해는 꽃을 얼만큼 보여줄런지 모르는데, 그리고 요거는 필레아 페페. 얘도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요거는 이제 저 구독자님이 주신 우이엽인데, 요것도 이제 선선하게 바람이 불면 요것도 나눔으로 서로 나눠야 되겠어요. 요거는 수박 페페인데, 제가 작년에 수박 페페 요 잎을 그냥 꽂아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많이 자란 거예요. 1년이 넘었어요. 요렇게 두 개. 요것도 이제 화분에다가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제가 똥손인데 저걸 또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난들도 그래도 어떻게 잘 버텼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금 힘든 애는 여기 요 난도 제가 얘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꽃이 엄청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꽂아놨더니 뿌리가 내리고 살았어요. 얘도 난도 이렇게 수경재배하면서 이렇게 물에다 담궈 놓으면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켜냈답니다. 그래도 힘들게 간 애들은 갔지만 그래도 잘 살아있는 애들 그래도 꽤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리갈 제라들인데 이런 것도 잘 지켜줬고요. 요거 개나리 자스민. 그리고 이렇게 신닝기아랑 파티들에서 그런 애들 삽목해 놨는데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번에 레드 라이언과 그거 밥이 하도 많아서 제가 한번 물꽂이 이렇게 해봤어요. 얘네들은 요런 신닝기아 요런 애들은 물꽂이 해놓으면 진짜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요렇게 지켜냈고요. 이거는 수국. 수국인데 요거 제가 줄기를 잘라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요거 요렇게 이거 이게 네덜란드 그 수국인데 너무 아까워서 한번 이렇게 꽂아봤어요. 잘 살렸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키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라면 내년 봄이면 꽃밭에 갖다 심으면 되겠죠? 그래도 어떻게 제가 호쿠시아가 지금 3개 있었잖아요. 3개 있었는데 요거 워터님프는 살았어요. 워터님프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얘도 꽃대 안 올려줘도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꽃대를 계속 꽃을 물어요. 이렇게 힘드니까 꽃 물지 말라 해도 제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꽃을 물어준답니다. 예, 워터님프가 굉장히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기마다 이제 잎이 다 떨어졌었는데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것도 얘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에 마른 애들은 잘라줬더니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초연초예요. 초연초도 간신히 지켰습니다. 아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초연초가 얘도 물 계속 잘 줘가면서 여기 선풍기 계속 틀어주고 하니까 하루종일 선풍기 틀어주고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요거 요게 신닝기아, 요게 코레리아예요. 요게 코레리아 멀티플로라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꽃이 한 송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키우기 좋은 식물들 이렇게 잘 사는 식물들 소개할 때 그때 꽃핀 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답니다. 얘네들 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제가 당근에서 구입한 건데 요 나무 요 수영 이렇게 요 상태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고 오히려 더 못 올라가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순을 잘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상태를 지금 나무가 굉장히 예쁘죠. 그랬더니 오히려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또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또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 요것들도 다 이거랑 같이 한 화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당근에서 요거 구입을 하면서 요거 또 꽃 색깔이 다른 것 같아서 데려와서 보니까 똑같아요. 어. 얘가 지금 화면으로는 핑크색, 약간 핑크색이 돌죠. 요렇고. 화면으로는 핑크색이 도는데 요게 약간 주황빛이 나요. 그래서 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키우세요. 코레리아 뭐 신닝기아 요런 아이들은 진짜 여름에도 굉장히 강해 가지고 그 여름이라고 해도 물 엄청 좋아해요. 이거 보세요. 파티들에서는 제가 계속 올라오면 이렇게 이렇게 새 순이 나오면 요거 잘라서 계속 심어 줬더니 얘들 잘 살고 꽃도 계속 끝없이 그냥 잊을만 하면 꽃을 한 번씩 이렇게 피워준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키우기 좋은 식물도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밑에 보면, 얘네들, 그거 스트레스 카르푸스인데, 엉망이죠? 진짜 재미가 없어요. 요 아이들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까다로워서, 진짜, 그냥 있는 애들, 이제 찬바람 나면, 좀 새로 분갈이 해주고 살면 사는 거고 말면 말고 진짜 신경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예요. 얘 골드 얘는 꽃도 한 번도 안 피워주고 얘는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거는 이제 제가 싹 틔운 거잖아요. 싹 틔어서 여기다가 삽목해가지고 요거에서 나온, 삽목둥이들 요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화분에다 옮겨놓으니까, 요거 다육이 흙에다가 조금, 배양토 좀 섞고, 야생화 심는 흙들 이렇게 보충을 해서 심어줬더니,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상토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신기하게, 이거 보실래요? 여기 또 잘라서 했는데 여기서 얘네들 다 떼어내고 다시 여기다 심었잖아요. 그때 제가 심으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자구가 또 생겼어요. 여기도 생겼고 여기는 아주 여기서는 안 보이죠. 아주 눈꼽만하게 여기서 또 나오고 있어요. 끝없이 얘는 이렇게 또 삽목을 하면 또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얘네들 옮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만큼 자랐어요. 이제 조금 시원해져야 요거를 옮겨줄 텐데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도 여기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재미는 있는데 요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삽목해서 한 요 스카프들은 여기가 지금 오리엔탈이랑 할리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삽목해서 키우는 스카프트는 어떻게 다 자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당근에서 구입해 가지고 키우는 애들은 하나같이 다 찌질하잖아요. 그래서 스카프 제가 이제 키우기 쉬운 것들만 키우고 아 여기서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찍기 해 가지고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또 꽃대가 올라오네요. 이렇게 괜찮은 것들은 오리엔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살고 있고 이거 보세요. 이게 에피스시아라는 식물인데요. 이거는 물도 좋아하고 저는 지금 계속 여기 밑에 다 이렇게 물받이 저면 간수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아예 물병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뿌리가 하나가득 내렸어요. 그래갖고 물이 계속 얘가 먹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요런 아이들 다 이름이 있거든요. 요게 다 에피스시아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요것도 아주 괜찮아요. 제가 요거 데려올 때 요것도 이렇게 꽃핀 상태로 데리고 왔는데 꽃이 한동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다른 구독자님이랑 이제 가까이 계시는 구독자님이랑 제가 나눔을 했거든요. 그분에게 드렸더니 그분은 벌써 이게 꽃이 요보다 작은 걸 드렸는데 꽃이 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꽃이 안 피지 했는데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 꽃대 또 물었죠. 요런 거 키우세요. 요런 건 진짜 너무 편해요. 그냥
여름에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겨울에, 글쎄요, 겨울을 이제 안 나봤는데, 겨울에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거 이제는, 러너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거, 그래서, 롱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늘어뜨려서 끼우면 굉장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냥 요 상태도, 그냥 당근에서 구입한 그대로 키우고 있고, 요거는 제가, 요거 지금 미소맘님이 주신 화분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심어 놨더니, 여기서 그 나름대로, 여기도 러너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요 상태로 이제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요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나중에 뭐 늘리고 싶으면 요걸 잘라서 또 심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린 구독자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러너를 자르지 말고 그냥 옆에 화분에다 놓고 요렇게 여기를 묻어주면 또 자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희무지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랬거든요. 요런 거 키우세요. 진짜 이 에피시시아 진짜 매력 있습니다. 아주 키우기 쉽고 꽃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요거 있고, 다 이름이 있는데, 얘는 핑크 메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펄이 생겨요. 잎이, 그냥 잎이 아니라 지금 반짝반짝하죠? 햇빛을 보면, 빛을 보면 이게 펄이 생겨요. 그래서 잎에 펄이 있는 게 에피스시아예요. 요거는 핑크 메탈이고, 요거는 캐서린이에요. 요거. 아마 캐서린이 꽃은 내 친구님 보니까 캐서린이 있으시더라고요. 요건 캐서린이고. 요것도 긴데, 요거는, 크리스티나. 이렇게 저한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서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요런 거, 키우기 쉬운 신닝기아, 뭐, 코레리아, 또 파티드레서, 뭐,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키우시면서, 힐링 하세요. 여기엔 제련님 있잖아요. 제련님. 진짜 제라늄도 있고 다육이도 있고 정말 다 감당도 하지 못하는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꽃 종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제라늄 저는 올해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삼목둥이들은 다 갔는데 그래도 키우고 있는 제라늄들은 그래도 한 개인가 갔고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찬바람 나면 좀 뭐 또 달라지겠죠. 근데 햇빛 짱짱을 뿌려줘서 그런지 잎이 그래도 녹색이 더 많고 지금 제가 여기 정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마른 잎들은 좀 따줘야 되는데 볼 새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지지분하죠. 그래도 이렇게 푸른색을 지니고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답니다. 여기에도 그래도 빗부캐가 그래도 꽃이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그래도 고맙죠? 이렇게 관심을 안 줘도 그렇게 막 꽃밭에 있는 꽃들처럼 그렇게 관심을 안 줘도 얘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요. 이제 찬바람 나면 뭔가 좀 달라지겠죠?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환탁 퍼펙션인가? 그 리갈이거든요. 리갈들이 저는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얘는 얘가 데뷔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거 안 잘랐는데 이제 한번 그때 잘라주고 이거 그냥 놔뒀더니 얘가 계속 자라가지고 꽃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이런 애들은 리갈들은 물을 좋아해서 제가 물을 그래도 계속 먹였어요. 저면간수 시켜주고 그래도 이런 재료들도 죽지 않을 만큼 지금 백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바람 날 때만 좀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재료들까지 이렇게 관리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꽃밭에 있는 꽃들 그거 관리하기도 힘든데 집에 있는 꽃들은 진짜 그나마 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보담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 애들을 챙기지 못해서 그냥 이제 있는 것만 요 있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요.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키우기 좋은 요런 에피스시아 요런 것들은 물만 잘 주면 되니까 요런 코레리아도 특별한 거름 준 거는 없어요. 근데 아 요 코레리아는 그거 좋네요. 예프룬에서 판매하는 검은 영양제에 그거를 올려 주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네도 물 제때제때 주고 물 계속 여기 저는 다 저면 간수 이렇게 위에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저면 간수 할 수 있도록 물받이를 다 해놨어요. 물받이를 이렇게 해놓고 물을 그렇다고 해서 물 그렇게 저면 간수에 대해 애들이 물르거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되게 손이 안 가는 그런 식물들이랍니다. 그래서 요런 에피시시아, 신닝기아, 코레리아 요런 것들 키우세요. 또 요거는 또 새로운 아인데 수미시안타라는 요 새로운 종이거든요. 지난번에 꽃 보여드렸는데 얘도 키가 너무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지금 물꽂이 해놨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무 크면 그래서 이것도 잘라서 물꽂이를 하고 요런 아이들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키우기 쉬운 꽃들이라서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찾아서 한번 심어 보세요. 이런 거 가격도 착하고 키우기 쉽고 꽃도 예쁘고 우리 고님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